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흑석동 상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10억 원의 대출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인데요. 이 논란의 핵심인 상가 옥탑방의 경우 은행권에서는 통상 하자 담보라고 해 담보 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8월 사들인 흑석동 상가입니다. 이 상가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있고 별도로 옥탑방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옥탑방은 등기부는 물론 건축물 대장에도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. 동작구청은 지난 2016년 이 옥탑방을 불법 증축물로 분류하기도 했는데 한눈에 봐도 상가로 임대하기엔 부적절해 보입니다. 일반적인 경우 은행권에서는 이런 공간은 문제가 생기기 쉬운 만큼 담보로 잡지 않고 있습니다. 안전한 범위 내에서 취급할 수 있는 담보가를 선정하는 거고 유효담보가라고 하거든요. 근데 건축물 대장상에 뭐 등기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거는 따로 고려하지 않아요. 옥탑방이 없는 건데 거기에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자담보. 그런데도 김 전 대변인의 대출을 해준 국민은행은 유효담보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 옥탑방을 포함시켰습니다. 외부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서 건물 개황도에 따른 것으로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는 겁니다. 하지만 5평도 안 되는 이 옥탑방을 3개로 쪼갠 것은 의문인데다 해당 감정평가 법인은 옥탑방을 담보가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입니다. 최종 판단은 은행이 하긴 하는데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감정평가서상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이 사람이 신용도도 우량하고 다른 자산도 있고 재력도 되고 뭐 그런 급여도 소득도 꽤 안정적이다 그러면은 지점자 혹은 그 심사기관 통해서 조금 더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극히 드물죠 그런 경우는. 김 전 대변인의 특혜 대출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국민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한국경제TV 고용욱입니다.